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근무했던 전직 은행원 손나은입니다. 5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급한 현금이 당장 필요할 때 카카오뱅크, K뱅크 등등 각종 인터넷 은행에서 운영 중인 비상금 대출 서비스 등을 먼저 찾아보게 되실 텐데요. 점점 더 높아지는 금리와 물가로 인해 작년 대비 비상금 대출 신청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체율도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은행의 심사 정책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연체 이력이 있거나 이미 기대출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신청자들은 대부분 대출 심사 단계에서부터 반려되어 더 이상 카카오뱅크의 비상금 대출도 서민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의 신용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되고 주위에 1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인도 마땅치 않을 때 카드앱에서 카드론으로 돈을 빌리는 건 어떨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땐 신용점수 하락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지금 당장 현금 300만원을 단 5분 만에 마련할 수 있는 휴대폰 비상금 대출 서비스로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은행에 근무했을 때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심사에 반려되었던 신용 8등급 고객님도 휴대폰 비상금 대출 서비스를 통해 300만원의 비상금을 해결하실 수 있었는데요. 신용이나 소득 때문에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도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복잡한 과정 없이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서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통신 3사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휴대폰에 매월 부여되는 한도 100만 원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즉시 상품권 매입 업체에 매입해 즉시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현금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상품권 매입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고정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에 거절당해 최대 300만 원의 대체 상품을 찾으신다면 꼭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근무했던 전직 은행원 손나은입니다. 5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급한 현금이 당장 필요할 때 카카오뱅크, K뱅크 등등 각종 인터넷 은행에서 운영 중인 비상금 대출 서비스 등을 먼저 찾아보게 되실 텐데요. 점점 더 높아지는 금리와 물가로 인해 작년 대비 비상금 대출 신청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체율도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은행의 심사 정책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연체 이력이 있거나 이미 기대출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신청자들은 대부분 대출 심사 단계에서부터 반려되어 더 이상 카카오뱅크의 비상금 대출도 서민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의 신용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되고 주위에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인도 마땅치 않을 때 카드앱에서 카드론으로 돈을 빌리는 건 어떨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땐 신용점수 하락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지금 당장 현금 300만 원을 단 5분 만에 마련할 수 있는 휴대폰 비상금 대출 서비스로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은행에 근무했을 때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심사에 반려되었던 신용 8등급 고객님도 휴대폰 비상금 대출 서비스를 통해 300만 원의 비상금을 해결하실 수 있었는데요. 신용이나 소득 때문에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도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복잡한 과정 없이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서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통신 3사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휴대폰에 매월 부여되는 한도 100만 원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즉시 상품권 매입 업체에 매입해 즉시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현금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상품권 매입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고정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에 거절당해 최대 300만 원의 대체 상품을 찾으신다면 꼭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